뉴기니 지역에서 미 육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며 공세적인 항공작전을 지속하는 동안 과달카날의 미군도 전력을 증강하며 공세적인 작전으로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2월 12일 미 해병대 124 전투기 대대의 F4U 콜세어 전투기들이 드디어 과달카날로 날아듭니다. 제로 전투기보다 시속 100km 이상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F4U 콜세어는 미 해병대 조종사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던 전투기였으며 솔로몬 제도 상공의 제공권 판도를 단숨에 미군 쪽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큰 기대를 받고 있었죠. 한편 야마모토 제독은 비록 일본군이 과달카날을 포기하고 물러나기는 했지만 더 이상 미군의 진격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전력이 강화된 미군이 조만간 공세적인 작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던 야마모토는 미군의 반격을 솔로몬 제도에서 막아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지난 기간 동안 과달카날 공방전에서 일본 해군 항공대가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 너무 먼 거리를 출동하면서 손실이 막심했던 점에 주목하고 있었죠. 야마모토의 명령으로 1942년 11월부터 부겐빌의 남쪽에 비행장이 건설되었으며 항공기들을 전진 배치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본 해군은 1942년 말까지 부겐빌의 남쪽 부인 지역에 대규모 활주로를 건설했으며 부속 섬이었던 쇼틀랜드와 발라라이에도 비행장을 건설한 후에 제로 전투기들과 99식 함상 폭격기들을 전진 배치합니다. 이 비행장에 배치된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1년이 넘는 전투 기간 동안 살아남았던 일본 해군 항공대의 마지막 베테랑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이 비행장들이 완성되자 일본 해군은 과달카날에서 가까운 뉴조지아 섬에도 위장막을 둘러친 후에 은밀하게 최전방 비행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이 비행장은 미군의 목전에 들이민 칼날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죠. 부겐빌 남쪽의 비행장들이 완성되면서 항속거리 문제로 라바울에서 과달카날까지 날아가지 못했던 32형 제로 전투기들과 99식 함상 폭격기들이 과달카날 지역까지 날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과달카날에서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게 되면서 이런 비행장 건설은 너무 늦어진 셈이었지만 1943년 1월 말까지 부겐빌의 비행장에서 출동한 일본 전투기들이 가끔씩 과달카날 상공에 출몰하면서 미군의 신경을 건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비행장들은 미군 전투기들의 항속거리 안쪽에도 들어있었죠. 1943년 2월이 되면서 헨더슨 비행장의 전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자신감이 생긴 미군은 항공 전력을 동원해서 일본군의 전진기지들을 공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무렵 미 육군 항공대는 헥터스 비행단에서 활동하던 전투기 부대를 제13 공군 소속으로 편성했으며 부겐빌과 부속섬에 건설된 비행장들과 해안시설을 공습하는 작전에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합니다. 공습 작전은 빠른 속도로 준비되었으며 1943년 2월 13일 드디어 첫 번째 작전이 결행됩니다. 미 육군 항공대는 B-24 리버레이터 폭격기 6대를 출격시켰으며 어머 전투기로 P-38 라이트닝 6대와 P-40 워호크 전투기 7대를 날려보냅니다. 잠시 후에는 미 해군 소속의 리버레이터 폭격기 9대와 미 해병대의 콜세어 전투기 12대가 연달아 출격해서 시간차를 두고 공습 작전에 가세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먼저 출발한 미 육군 항공대의 리버레이터와 호위 전투기들이 공격 목표였던 부갱빌 남부의 해역으로 날아가던 와중에 두 대의 라이트닝과 세 대의 워호크가 엔진 트러블이 발생해서 헨더슨 비행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악재가 발생합니다. 리버레이터 폭격기들을 호위해야 하는 전투기의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은 공습 작전을 그대로 강행합니다. 드디어 미군기들이 목표 지역 상공에 접근했을 때 상공에서 말벌떼처럼 덤벼드는 제로전투기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군기들이 부갱빌로 날아오는 과정에서 뉴조지아 섬에 파견되어 있었던 일본 탐지병들에게 발견되었으며 접근 경보가 미리 발령된 것입니다. 방어전에 집중하기로 결심한 일본 해군 항공대는 가동 가능한 전투기 전력을 모두 날려보내 매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39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갑자기 요격을 걸어옵니다. 8대 미군 호위 전투기들은 필사적으로 폭격기들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수적으로 너무나 열세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로 전투기들에게 순식간에 압도됩니다. 속도가 느린 폭격기들을 엄호하는 과정에서 P-38 라이트닝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한 일격이탈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미군 호위 전투기들은 사방에서 덤벼드는 제로 전투기들과 근접 공중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미군 전투기 한 대가 3대 이상의 제로와 교전해야 되는 중과부적의 상황이었죠. 치열한 교전이 벌어졌으며 잠시 후에 리버레이터 3대가 제로의 기관포에 명중되면서 격추되었으며 6대의 호위 전투기들도 공중전 와중에 격추됩니다. 헨더슨 비행장으로 무사히 돌아온 기체는 3대의 리버레이터와 2대의 P-40뿐이었죠. 과달카날로 돌아온 미군 조종사들은 공중전에서 8대의 제로 전투기를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날의 공중전에서 격추된 제로는 단 한 대도 없었으며 몇 대가 가벼운 손상을 입기는 했지만 모두 가까운 비행장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요격전에 나섰던 일본 해군 항공대로서는 전례 없는 대승전의 날이었죠. 미군기들의 접근을 미리 탐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전력을 동원해서 매복하는 요격 전술이 제대로 막힌 것입니다. 한편 조금 늦게 출발해서 육군 항공대와는 다른 경로로 진입했던 미 해군 소속의 리버레이터 폭격기들과 콜세어 전투기들은 일본 전투기들과 마주치지 않고 무사히 목표 지역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공습 부대는 쇼틀랜드 근처에 일본 함선들을 포착하자 폭격을 감행했으며 두 척의 일본 구축함을 명중시키는 전과를 올린 후에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헨더슨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 육군 항공대 전우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제로를 잡아라 시리즈는 다음 회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밀리터리 항공의 잡학 채널 불타는 하늘입니다.